안녕하세요. 저는 SK 하이니스 디퓨전 부서에서 근무 중인 강지윤 TL입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 한국에서 두 번째로 개최되는 JMP 디스커버리 서밋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껏 JMP를 사용하면서 JSL에 대해서 들어보거나 실제로 써보신 적 있으실까요? 만약 없으시다면 JMP 내 많은 기능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다중 분석을 할때 컬럼 특성에 맞게 전처리를 하고 일일이 상관 분석 메뉴를 클릭하는 제가 그랬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메뉴를 누를 필요 없이 필요한 기능으로만 JSL을 구성하였고 빠르고 간단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러한 JSL을 활용한 웨이퍼의 리스폰스 예측과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점프 내 기능을 활용하여 JMP 상의 웨이퍼 맵을 예측, 구현하였으며 웨이퍼를 여러 장 또는 여러 포인트를 측정함에 따라 수작업으로 입력해야 하는 양이 많아지게 되는데, 이를 JSL을 활용하여 획기적으로 단축하였습니다. 네, 먼저 차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애드인을 만들게 된 배경과 분석할 데이터의 형태를 설명드리고, JMP 내 많은 기능 중왜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웨이퍼 내 프로파일을 예측하였는지, 그리고 툴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예측 및 분석 결과를 인터랙티브하게 핸들링할 수 있는 구성과 시각적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애드인의 장점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 툴의 장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후에는 실제로 어떤 식으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연을 통해 자세하게 알아볼 예정입니다. 왜 이런 애드인을 만들게 되었을까요? 이는 반도체 제작 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단위 공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특히 각 공정들이 잘 진행되어야 양질의 반도체를 얻을 수 있으며, 잘 진행되었는지는 공정 사이마다 계측을 통해 확인,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측된 결과, 즉 리스폰스는 각 공정의 엔지니어들이 판단하고 있는데요. 각 팀의 또는 사람마다 분석하는 방식이 달라 일관된 기준으로 판단 및 분석이 어렵습니다. 또한, 로우 데이터에서 원하는 부분만 가져와서 일일이 분석하는 반복 작업에 불필요한 시간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애드인입니다. 처음에는 JSL로 만들었지만, 전사의 배포 및 공유를 하기 위해 현재는 애드인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애드인에서는 JMP 내 기능인 컨투어 플롯과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통해 웨이퍼 내 프로파일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방법을 채택하였는데요. 먼저 실험 과정입니다. 고객들에게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여 비교적 적은 타점을 계측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게 측정하는 것을 가정하고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예측 모델입니다. 점프 내에는 많은 예측 모델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중 가우시안 프로세스, 뉴럴, 프로뉴럴,
그리고 DOE 중 반응 표면 분석법을 활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적게 측정된다고 해도 웨이퍼 내에서 면적 대비 많이 측정되는 부분과 적게 측정되는 부분으로 갈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JMP는 컨투어 플랫을 이용하지 않았지만 기존의 오리지널 대비 엉뚱한 예측 결과가 나와서 미리 컨투어 플랫의 내삽을 통해 격자 구조로 좌표를 나누고 리스폰스를 예측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컨투어 플랫을 통해 늘린 데이터를 가지고 적게 측정된 부분을 예측하였는데요. 이게 그 결과입니다. 오리지널이 기존 이미지이며 각각 컨투어와 가우시안, 뉴럴, DOE를 통해 예측한 이미지입니다. 보기에도 가우시안이 비슷하신가요? 네, 기존과 비슷하면서 RMSE 등 프로파일 간 차이도 적었기 때문에 해당 모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에드인을 실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한 화면에 한눈에 들어오도록 레포트가 생성되게 됩니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맨 왼쪽은 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있는 공간이며 JMP의 기능인 데이터, 로컬 데이터 필터 로 조건을 제한할 수도 있고, 각 타점이 웨이퍼 내에 어디에 위치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빌더를 통해 맵의 형태와 해당 웨이퍼의 진행 정보를 가져와서 나타내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어떤 장비에서 어떤 프로세스를 언제 진행하였는지 따로 찾아보지 않고도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그 다음은 각 타점에 웨이퍼 내 또는 웨이퍼 간의 산포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 부분이 산포가 안 좋고 좋은지, 이러한 통계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빠른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타블레이트가 있는데요. 타블레이트를 통해 그룹별 민, STD, 민 맥스, 유니포미티 등 데이터 형태로 얻을 수가 있으며, 타블레이트를 통해서 컬럼 스위처를 가지고 각각을 그룹별로 비교할 수 있게 그래프로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원웨이 분석을 통해 그룹 간 차이를 눈이 아닌 실제 통계적으로 제공하여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분석을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네, 그 다음은 왼쪽 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있는 공간에 제가 만들어 놓은 기능입니다. 먼저 회전입니다. 항상 각계 또는 같은 방향에서 웨이퍼가 들어가면 좋겠지만, 실제로 반도체 장비에서 들어가는 방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회전 기능을 추가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도를 입력하고 재생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전드 재설정인데요. 디폴트로는 한 장당 약 10칸의 레벨로 그래프를 그리고 있지만, 이는 웨이퍼별로 민, 맥스를 기준으로 생성된 것이기 때문에 전체 그룹별 트렌드를 보고 싶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민, 맥스, 그 나눌 레벨의 개수를 입력하고 재생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더 세분화된 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튄 타점을 제거하거나 원하는 타점만 보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는 튄 부분을 또는 원하는 부분을 드래그 한뒤 없애는 것만 없애거나 남기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없애거나 남기거나 할때 가장 좋은 부분은 제가 선택한 부분이 웨이퍼 내 어느 부분에 위치하는지를 왼쪽 좌표계에서 알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시연을 통해서 한번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JMP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현재는 이런 식으로 애드인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JSL을 하나를 따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연 다음에 JSL을 실행시켜 줍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컨트롤 패널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엔지니어마다 다운된 파일 유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엑셀 그리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복붙, 제공되는 데이터를 나타내었고, 분석이 끝난 다음에 전 처리가 완료된 데이터를 가지고도 분석할 수 있게 총네 가지 메뉴로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전 처리 완료된 데이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모달 윈도우가 뜨게 됩니다. 키, 뭐 X, Y나 미리 정해놓은 값들은 이렇게 먼저 들어갈 수 있게 해놓았고요. 분석할 리스폰스들이 많이 뜰 거기 때문에 그중 하나를 골라서 밸류에 넣고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룹별로 비교를 하면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넣어놓았는데 오늘은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OK 버튼을 누르면 컨트롤 패널의 밑쪽에 각 정보와 그래프가 그려질 순서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순서는 바꿀 수도 있습니다. OK를 눌러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 필터를 통해서 값들을 보여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회전과 레전드의 기능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XY 좌표계와 밑쪽으로 가면은 이제 데이터 개수에 따른 라디우스와 XY 좌표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드래그를 하면 이런 식으로 인터랙티브하게 화면이 바뀌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프의 경우에는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사용해서 열게 되면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바로 나타날 수 있는 그래프 빌더로 생성을 하였고, 서클을 누르게 되면 가우시안 프로세스가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튀는 부분을 드래그해서 뭐 익스클루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되돌리기고요. 회전을 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회전했다가 다시 되돌리기도 가능합니다. 그래프의 경우에는 이렇게 일자로 나타내게 되고,
그리고 아까는 화면상에 안 잡혔지만 이렇게 태블릿을 통해서 개수와 민, STD, 민맥스, 레인지, CV 그리고 이 값들을 통해서 유니포미티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웨이를 통해서 얼마나 이렇게 그룹 간의 차이가 있고 유사한지 나타내 주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서클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지금 각 좌표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려지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기존 대비 좀 둥글둥글한 형태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연을 통해서 웨이펌의 애드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사용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이 툴의 장점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빠르고 일관된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엔지니어에게 불필요한 업무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 애드인을 사용하면 몇 장이든 포인트를 얼마나 찍든 거의 비슷한 시간에 분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팀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분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크게 차이가 나거나 경험을 토대로 판단한 것과는 많이 차이가 나진 않겠죠. 하지만 좋고 나쁨의 경계선에 있을 때에는 이 툴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터랙티브한 화면과 데이터를 쉽게 핸들링할 수 있는 점입니다.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한 그래프에서 데이터를 드래그하면 모든 그래프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평균에서 벗어나는지 한눈에 파악 가능하며 이는 빠른 장비 조치와도 연결됩니다. 또한 일일이 데이터를 변경할 필요 없이 회전을 몇도 하겠다 또는 레벨을 얼만큼 바꾸겠다 같은 직관적으로 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유저 친화적인 화면 구성입니다. 왼쪽에서 핸들링하며 그 다음으로는 웨이퍼 맵을 나타내고 그 다음으로 통계적 데이터와 같이 크게 총세 부분으로 구역을 나누어 사용자가 느끼기에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사용하던 그런 컬러 구성을 통해서 거부감이 없게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통계적 데이터를 빠르게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엑셀로 정리를 할 경우에는 통계적인 데이터를 위해서 웨이퍼마다 함수 또는 수식을 통해 다 구해주었는데요. 이를 태블릿을 통해 바로 파악을 할수 있고 그래프로 나타내주기 때문에 엔지니어 판단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점까지 다 살펴보았는데요. 애드인을 만들면서 저는 최우선적으로 드리는 시간을 줄이고자 하였고, 원클릭 시스템처럼 사용자들이 쓰기 편하게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클릭도 많이 하면 어렵고 안 쓰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선택하는 과정 중에
좀 정해진 항목들이 있으면 미리 넣어놓는 등과 같이 자동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던 툴과 또 다르게 되면 거부감이 들고 안 쓰게 되거든요. 이거 다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기존과 색상을 맞춘다거나 점프만의 특성, 특히 인터랙티브한 부분을 강조해서 거부감 없이 보다 나은 툴이다라는 걸로 엔지니어들에게 다가가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다가가려고 노력하다 보니 전사적으로 많이 사용해 주셔서 루틴한 업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서밋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만든 툴을 소개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점프만의 빠른 데이터 처리, 그리고 통계 데이터 제공, 특히 인터랙티브한 부분이 제가 JSL로 만들어서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게 된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거는 웨이퍼로 보여드렸지만 반도체뿐만 아니라 좌표 그리고 그에 따른 밸류만 있다면 다른 산업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설명드렸던 부분 줄 중에서 이런 기능이 도움이 될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JSL로 만들어서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며 발표자 강지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